한준호 의원이 비장한 표정으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기자들을 앞에 두고 분위기를 잡는 한준호 의원. 기다리던 현수막도 도착하고 표정은 조금 더 비장해집니다. 예의 바른 한준호 의원이 인사를 합니다. 네, 더불어민당에서 언론개혁 TF 단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입니다. 저는 MBC 언론 노동자 출신이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MBC 전 대전 MBC 사장이었던 이진숙 씨를 지명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부 측에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저렇게 비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진숙이 누구인지를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조금 알아보고 한준호 의원의 이야기를 마저 듣겠습니다.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지명 소감을 6분 30초간 이례적으로 길게 말했습니다. 현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지 않았다며 방통위 2인 체제의 파행을 옹호했고 방송이 노동 권력에서 독립해야 한다며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과연 타당한 말들인지 이용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연단에 섰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을 흉기로 표현하며 노동조합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그 공영방송들이 노동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언론노조가 민주노총 소속인 게 문제라는 현 여권의 시각을 되풀이한 셈이지만 근거 없는 비방에 불과하단 지적입니다. 노동관계법상 모든 노동조합은 스스로 상급기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민주노총이 MBC 보도에 압력을 넣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있지도 않은 압력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적대적인 노동관을 드러낸 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MBC 파업 당시 사측의 홍보국장으로서 불법 정치 파업이라고 했던 그의 발언은 훗날 확정된 공정방송도 근로조건이라는 대법원 판결 앞에 무색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비판이 거센 방송 장악 논란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MBC를 비롯한 140여 개 언론사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가짜 허위 뉴스로 규정했습니다.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습니까?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습니까? 하지만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 심의와 대대적인 언론사 압수수색 등에는 눈을 감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MBC 기자들의 그 전용기 탑승을 배제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형적인 이제 방송 장악 또는 방송에 대한 탄압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빼놓고 해당 사안들이 보도됐다는 것으로 방송 장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죠. 김홍일, 이동관 등 전임 위원장들의 탄핵 사유이기도 했던 방통위의 2인 체제 파행에는 민주당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건데 정작 추천된 후보자를 7개월 넘도록 방치한 윤 대통령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조만간 임기 종료를 앞둔 공영방송 3사 이사진에 대해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송 3법과 무관하게 기한 내 교체 강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사청문회 등에서 야권과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말 조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진숙은 기자들에 의해서 제명된 첫 번째 기자일 정도로 공직 근처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금일 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장악 적폐들의 집합소가 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단 6달 만에 물러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새로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을 했습니다. 석 달 만에 물러난 이동관, 6달 만에 물러난 김홍일에 비해서 이제 이진숙은 몇 개월짜리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겠습니까? 정부 측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을 방송 장악의 적폐 인사들로 채우고 바꾸고 다시 채우고 있는 이 황당한 상황을 우리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존립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방송을 장악해서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은폐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실체 규명도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진숙 지명자, 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8년도 MBC의 정권 장악 야욕에 가장 앞장섰던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의 MBC 장악 시나리오 실행을 가장 선봉해서 실행한 원조 부역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MBC 홍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김재철 사장의 입으로 불렸고 공정방송을 요구하면서 마이크를 뺏기고 광장에서 170일 넘게 투쟁을 해온 MBC 구성원들의 파업을 불법 파업, 정치 파업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왜곡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진숙입니다. 파업 과정에서 직원들을 사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것을 묵인하고 조장하고 방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MBC 보도가 유가족 폐해, 정부 비판 축소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그 시기 보도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 시 90%가 넘는 구성원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그의 입은 거짓을 선동하고 국민을 기만했으며 언론을 흉기로 만들었다. MB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문건에서 MBC 장악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민영화였습니다. MBC를 민간 자본의 품으로 넘겨 영속적으로 길들이겠다는 음모였습니다. 이진숙이 극비리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민영화 음모는 당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의 이진숙의 대화가 유출되면서 만천하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입맛에 맞는 인사와 정부의 비판적인 프로그램 퇴출, 노조 무력화, 조직 개편과 민영화 등 MBC 장악 음모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진숙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진숙은 2012년 MBC 기자회 역사상 처음으로 기자에서 제명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언론인으로서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자들의 탄핵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MBC 기자회는 자신이 MBC 기자회의 회원이면서 기자회 제작업의 대표성을 끊임없이 공격했고 김재철 사장의 부도덕성이 드러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로서 최소한의 합리적 의심과 상식을 저버리고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김재철 지키기 선봉에 섰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기자에게도 탄핵이 된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번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진숙은 이번에는 국민으로부터 또다시 탄핵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방통위법 1조, 방통위의 설립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유에 비춰보더라도 정부의 이진숙 위원장 지명은 방통위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당장 취소하십시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명 강행은 결국 공정방송을 바라는 국민적 저항과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금일 이진숙은 지명에 변해서 무거운 마음이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무겁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 그 무거움을 견딜 수 없다면 지금 그만두는 게 좋은 시점입니다. 현재도 기형적인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의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은 여기서 멈추기 바랍니다.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이 정부의 야욕에 일신의 영달을 위해 편승하는 것을 저는 오늘 강력하게 경고드립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어서 얼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